안녕하십니까 패션튜버 석형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갓성비 봄 자켓입니다. 3월 말이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시즌오프 소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데요, 커스터머 클락에서 최대 45%까지 할인을 시작하게 됐어요. 시즌오프를 잘만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품질의 퀄리티의 제품을 득템하실 수가 있죠. 커스터머 클락은 미니멀하면서 깔끔한 디자인을 전개하는 유니섹스 도메스틱 브랜드인데요, 런칭한 지 11년차 무신사 누적 구기 10만 개가 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브랜드입니다. 유니섹스로 옷을 만들기 때문에 S사이즈 도 제작을 해서 키가 작거나 마른 체형이신 분들도 선택지가 더 넓다고 볼 수 있겠어요. 봄 옷은 이제 구매 시기가 조금 지났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시즌 오프라면 또 말이 다르죠. 할인가에다가 쿠폰까지 쓰고 그동안 모아뒀던 적립금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되게 쏠쏠하게 시즌 오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아이템은 컨템포러리 크롭 데님 자켓 블루입니다. 가격은 하인가로 57,800원이에요. 이 제품은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미 오버핏의 데님 자켓인데요. 12.5 오즈 두께에 트윌 코튼 100%가 사용된 데님 원단이에요. 중청과 진청 사이의 색감으로 진하게 염색이 되어 나왔죠. 미니멀함을 추구하는 커스터머 클락의 제품답게 주머니 쪽에 아웃포켓을 제외하면 깔끔한 디자인으로 나왔는데요. 단추에는 브랜드 로고 각인이 새겨져 있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보여줬고요. 주머니 끝 마감 부분에도 바텍 처리를 확실하게 해줘서 튼튼하게 봉제를 해줬어요. 주머니도 지금 아웃포켓이라 이렇게 넣으면 불편해 보일 수도 있는데 옆으로도 손을 넣을 수 있게 편의성까지 신경을 써줬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사이즈를 착용하니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았고요. S사이즈부터 나왔으니 마른 체형이신 분들도 선택지가 넓겠네요. 깔끔한 중청 워싱 자켓에 베이지색 스티치 정도로 포인트를 준 아이템이고요. 일반적인 트러커 자켓 스타일의 청자켓이 아니라 미니멀 자켓 스타일의 청자켓이다 보니까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유니크한 디자인입니다. 컬러는 중청, 흑청, 블랙 총 3가지로 나온 제품이고요. 할인율은 오늘 나온 제품 중에 가장 낮은 제품이긴 하지만 디자인이랑 핏이 정말 괜찮게 나와서 1순위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중청 데님의 찰떡인 아이템으로 그레이 슬랙스가 있죠. 미니멀한 디자인을 강조하기 위해 세미 와이드 슬랙스랑 매치를 해봤는데요. 너무 격식 차린 느낌은 빼기 위해 뉴발란스 530 스니커즈를 함께 신어봤습니다. 트렌디하게 보이면서도 난이도가 높지 않은 코디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에센셜 카고 포켓 크롭 블루종 자켓 블랙입니다. 가격은 하인가로 57,800원이에요. 이 제품은 매년 보이는 깔끔한 스타일의 블루종 자켓인데요. 광택이 매트하게 가공을 잘한 폴리 95%, 스판 5% 혼방 원단을 사용했어요. 깔끔한 미니멀 스타일에 잘 어울릴만한 원단이에요. 보시면 기장이 상당히 짧게 나왔고 아웃포켓 정도가 있는 걸 제외하고는 특별한 포인트가 없는 깔끔한 디자인이죠. 보통 이런 타입의 블루종 자켓을 구매하실 땐 옆에서 봤을 때 지퍼가 우는지 안 우는지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퀄리티가 안 좋게 나온 보세 제품이나 신경을 쓰지 않은 브랜드 같은 경우 지퍼가 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2way YKK 지퍼를 사용해서 퀄리티가 괜찮아서 그런지 전혀 울지 않더라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하니 잘 맞았고요. 트렌디한 짧은 기장감에 세미 오버핏으로 나와서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퀄리티의 미니멀 자켓을 건져갈 만한 아이템이랄까요. 이번에도 편의성을 위해 손을 옆으로 꽂을 수 있게 2way로 디자인이 됐고요. 안감도 신경을 잘 써줬고 속주머니도 있는 만큼 갖출 건 다 갖춘 브랜드의 미니멀 자켓이에요. 컬러는 총 블랙, 그레이 두 가지로 나왔고요. 할인가로 건져가기 좋은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미니멀 자켓을 활용할 수 있는 정석적인 코디로 보여드려봤는데요. 흰색 셔츠에 검은색 아우터를 매치하다 보니 하이 컬러는 블랙만 제외하면 어떤 컬러를 선택하셔도 예쁘게 매치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컨버스를 활용해서 무난하면서도 예쁜 코디를 만들어봤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에센셜 크롭 필드 자켓입니다. 가격은 할인가로 48,900원이에요. 이 제품은 야전 상의를 모티브로 해서 미니멀한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출시한 디자인인데요. 작년에 가짜 사나이가 한창 이슈몰이를 한 만큼 올해는 밀리터리 의류들이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고 있어요. 군복에서 유래한 제품이기 때문에 활동성도 편하고 캐주얼하게도 활용하기 좋은 만큼 인기가 있기 때문이겠죠. 고밀도 트윌 코튼 100%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요. WR 가공이 들어가서 가볍게 봄비가 오는 날 활용해도 좋을 만한 아이템이에요. 이번에도 주머니는 비슷한 디테일로 제작이 됐고요. 옆에서 손을 꽂을 수 있게 2way로 디자인이 들어갔죠. 특이한 디자인으로는 옆에는 이렇게 사이드 트임이 있어요. 사이드 트임이 있는 데다가 단추가 있기 때문에 만약 속에 레이어드 티셔츠를 입는다면 단추를 풀어서 연출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활동성이 있게 열어서 연출할지 닫아서 깔끔하게 연출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오버한 느낌이 났어요. 가슴품이 상당히 박시하게 나왔죠. 안에 이것저것 껴있기는 좋겠지만 마른 체형이신 분들은 허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컬러는 총 다크그레이, 카키, 블랙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무난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카키 컬러나 블랙을 좋아하시겠지만 다크그레이 컬러도 유니크하고 색감이 되게 예쁘게 나왔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 할인율이 가장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신다면 건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카키 컬러의 야상을 활용해준 만큼 스트릿한 느낌을 섞어서 코디를 보여드렸는데요. 카키 컬러랑 은근히 베이지 컬러가 조합이 잘 돼요. 신발이랑 티셔츠를 깔맞춤해서 코디를 해줬습니다. 카키 컬러 아우터를 활용할 땐 베이지를 꼭 기억해주세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컨템포러리 크롭 필드 자켓 3입니다. 가격은 하인가로 83,300원이에요. 이 제품은 좀 주머니를 많이 넣어
넣어서 유틸리티 감성을 더한 필드 자켓 디자인으로 나왔는데요. 방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제품들은 기존 커스터머 클락의 무드에 따라 미니멀하게 디자인이 됐었다면 앞으로 소개할 두 제품은 서브라인인 세컨 모노로그의 제품이에요. 스트릿 입문으로 활용하기 좋은 입문 라인이니 참고해주시고요. 나일론 100%로 제작된 제품이고요. WR 가공과 폴리우레탄 코팅으로 생활방수 및 방호, 방풍 기능까지 챙긴 원단을 사용했어요. 실용적인 부분이 중요한 필드 자켓을 모티브로 제작된 디자인인 만큼 주머니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슴 양쪽에 두 개가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손을 넣을 수 있게 2A로 제작된 주머니도 있고 주머니 쪽에는 세컨 모노로그라고 팩이 고무 와펜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도 양쪽에 속주머니가 두 개나 들어갔고 속에는 메쉬 양갑이 사용이 돼서 기능성까지 신경을 많이 쓴 필드 자켓이 되겠습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저스트였고요. M 사이즈를 착용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네요. 하지만 티셔츠랑 가볍게 입기엔 S 사이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컬러는 블랙, 다크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베이지 총 4가지로 나온 제품이고요. 오리지널리티가 아니라 모티브를 따서 복각한 제품이라 컬러는 자유롭게 원하시는 감성에 따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단과 부자재 퀄리티를 둘 다 신경을 쓴 제품이라 야상 스타일의 제품을 도전해보고 싶었던 분들은 건져가세요. 유틸리티 자켓 스타일의 필드 자켓이기 때문에 조거 팬츠를 활용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세미 스트릿 룩으로 연출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무채색 톤으로 베이스를 해서 튀지 않게끔 색매치를 해봤어요. 너무 튀는 색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런 코디 좋아하시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제품은 컨템포러리 M51 자켓입니다. 가격은 하니까로 69,000원이에요. 이번엔 M51 한국전쟁 때 사용했던 야상을 모티브로 복각된 디자인인데요. 전체적으로는 깔끔한 디자인에 피시테일도 없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고밀도 트윌 코튼 100%를 사용한 원단이고요. 이번에도 WR 가공이 들어가 봄비가 오는 날 활용해도 좋을 만큼 기능성을 갖춘 원단이 사용됐어요.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미니멀한 무드를 따랐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머니 디테일이 있어요. 보시면 세컨 모노로그라고 똑같이 왼쪽 주머니 끝부분에 고무 와펜이 들어가 있고요. 만약 이렇게 큼지막한 주머니 디테일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제거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하니 오버한 느낌으로 잘 맞았고요. 만약 너무 오버한 게 싫다면 한 사이즈 다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감도 대전 방지에 신경을 쓴 원단이 사용돼서 여러모로 퀄리티에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안감에 신경을 쓴 만큼 안주머니까지 신경을 써서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M51 복각한 제품들을 보면 안주머니가 없어서 조금 불편한 제품들이 많다. 소매가 조금 길게 나오긴 했는데 소매 단추로 조절하면 되는 편인 만큼 오버한 느낌으로 입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컬러는 카키, 블랙, 다크 그레이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신발에 포인트를 주면서 나머지는 베이직하게 활용을 해봤는데요. 기장이 길게 내려온 아이템이기 때문에 코트를 연출하듯 코디를 해줬어요. 허리끈을 보이게 해주니 스트릿하면서도 다리가 길어 보이게 코디할 수 있죠. 깔끔한 룩을 선호하시면서 퀄리티도 괜찮은 코트 스타일의 야상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커스터머 클락의 봄 자켓 세일 소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봤는데요. 할인율이 상당히 괜찮게 나온 만큼 구독자 여러분들이 건져갈 아이템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